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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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디시 테이크 디시 잃지 마 잃지 말라고 그만 괴모대 자 오늘 게임 소닉 더 해지옥 살인사건 자 아무튼 이제 뭐 소닉이 죽었는데 또 죽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이제 프론티어도 제법 팔렸고 소닉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 휴 예정보다 15분 일찍 기차에 도착했어 첫날치곤 지금까지 아주 완벽해 이름표를 까먹었네?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름 지을 시간 제대로 쓴 거 맞겠지? 네. 승객분들이 내 악필을 알아볼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아, 첫 출근이야? 아, 여기 이제 승무원으로 일하게 됐나 보네, 섹스가. 아, 차장님. 오늘 아침은 좀 어떠세요? 허허허. 꽤 괜찮다네. 약간 시원섭섭하긴 해도 말이야. 오늘이 나의 차장으로서 마지막 날이라네 32년이라는 아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은퇴하는 게야 이렇게 마지막 날에 꼭 그 사건 생기죠? 그러니까 에이미의 생일 축하 겸 살인 미스테리 테마의 그런 이벤트인 거야? 내가 보낸 드레스 코드를 따라줘서 고마워 다들 잘 어울려 세계관 설정 카드는 다들 잘 읽었겠지? 아 약간 TRPG 하는 것처럼 역할극을 하나 보네 에 너무 신나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너무 빠르잖아! 뭐라도 잡아! 그냥 차가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뭔가 잘못됐나 보네? 뭔가 에이미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에이미는 뭔가 숨기고 있어 증거를 모아서 에이미가 왜 이러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에이미를 심문하는 거야 선반이 출구를 막고 있다 응? 선반의 옆부분이 박살나있다? 에이미 우리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내 생일날 날 추궁하는 거야? 자 이제 생강열차를 따라가 보는 거야 선반의 금이 에이미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강열차는 뭔데? 생각해봐 오 아링을 모으라고? 아 너무 재밌다 아 위에 뭐 섹스꺼 드림기어라고 써있네 아 두 사람 말대로 난 모두를 내보내려고 망치를 휘둘렀지만 실패했어 선반을 한번 세게 치니까 망치 손잡이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망쳐버렸다는 게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했다고? 잠깐만 저거 말도 안 돼 누가 내 사랑 소닉을 죽였어! 게임이 시작됐구나! 누가 이랬는지 당장 알아내야지! 보통은 여기서 누가 이랬는지 알고 싶어 하기보다 좀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은? 진짜로 다쳤나? 소닉이 안 움직여 이 상처들은 진짜인가? 소닉 더 해지옥 살인사건 살롱칸 저 질문이 있는데요 소닉씨가 진짜 다친 거면 어떡하죠? 소닉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아 가뜩이나 친구들이 가득한 열차 속에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 여태까지 소닉이 안 죽은 이유가 테일즈 안 입고 와서 일부러 안 죽었다는 게 사실 아닐까? 오락기 슈퍼 몽키볼 부서져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랬을까? 너클즈? 둘 다 왜 날 쳐다보는 거야 누구랑 게임하다가 졌나? 내가 그걸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데? 저 기계를 수리하면 기계가 우리한테 답을 줄 거야 생각해봐 아 또 생강열차 고쳤다 안 돼! 점수 보지 마! 맞네 벡터한테 졌네 넌 벡터와 게임으로 겨뤘다 하지만 벡터가 널 이겼지 하이스코어 목록에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이상한 이름 다른 이름은 다 음식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만 아니네요 얼팀으로 시작하는 사람? 궁극의 생명체 얼티메이트 라이프 폼 그게 얘야? 아 섀도우인가? 섀도우 닉네임
섀도우가 열쇠를 줬다. 나보고 문을 잠그라고 한 뒤에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랬어. 그리고 떠났지. 왜 섀도우는 문을 잠그고 다녔던 걸까? 그리고 루지는 뭘 찾고 있었지? 너희가 직접 찾아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도서관. 섹스하고 나는 두 사람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러 왔어. 난 곧바로 책장에서 책을 골라 편하게 앉았어. 벡터는 지루해져서 너클즈가 살롱칸에서 뭐하고 있나 보러 갔어. 아, 심심해서 그냥 간 거구나 너클즈한테. 오케이, 생각열차. 나이스. 근데 미니게임 진짜 재미없다. 아케이드 룸. 아, 카지노 룸이다. 난 여기 기차 안에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다녔지. 아, 보물을 훔치려고 했다. 파베르체 차오 아리아. 문제가 생겼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경비원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파베르체 차오 아리 있는 방으로 우릴 안내해. 아, 벌써 들어온 거야? 아, 이 알은 세 개만 제작이 되었는데 고유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폭탄 아니야? 금고에 넣고 잠가버린다. 금고가 안 잠겨. 아래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멈춰! 아무 소용없다. 팀을 위해 가져간다.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영웅이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아, 알이 열렸다. 폭탄이 아니라 비어있었구나. 도둑질이 이상하게 재밌더라. 근데 방금 지금 얘네들이 한 게 진짜 도둑질 아니야? 이 게임 설정이 아니라? 라운지 칸. 말 안 하고 싶은 건 아는데 왜 문을 잠그고 있었는지 확실히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섀도우가 모든 문을 잠그고 다녔던 이유는 딱 단 한 가지. 소닉이 차장칸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거지. 정보에 따르면 소닉이 차장칸으로 간 다음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는데. 소닉을 죽인 다음에 이 식당칸에 놓고 돌아왔다는 얘긴가? 섀도우가 소닉을 죽여서 식당칸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면? 그럼 저 많은 문은 왜 대체 왜 잠갔지? 왜 문을 잠그고 다녔던 거야? 응? 뭐 있어? 누가 티켓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출력했잖아. 핫허니 밴드 웹사이트네. 핫허니는 에이미가 좋아하는 한 밴드야. 오늘 너한테 모두가 빠짐없이 생일 선물을 다 줬니? 아, 대부분은 그래. 섀도우랑 소닉은 안 줬다. 에이미를 떼어놓으려고 한 것 같아. 섀도우가 날 떼어놓으려 했다면 증명해봐. 이거 같은데? 그래, 에이미가 좋아하는 밴드의 티켓을 섀도우가 선물하려고 했나봐. 테일즈, 멈춰! 이건 내가 사랑하는 핫허니의 웹사이트잖아? 섀도우, 그게 사실이야? 사주려고 했던 거야? 서프라이즈 선물을 감추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군. 아, 에이미 몰래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려고 문을 잠그고 다닌 거야? 차장칸을 조사해보자. 기계팔이 떨어져 있다? 다들 차장칸으로 오세요. 추리를 시작한다. 아, 그리고 내 생각에 이게 지금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안에서 범인은 없을 거야. 보통 이런 게임에서는 다 그렇게 하하호호 하고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엔 소닉 본인 과실이거나 아니면 이 안에 범인은 없어. 아니면 무슨 그냥 사고였거나 그냥. 테일즈, 섹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게. 이 방의 안에서 누가 소닉 더 헤지옥을 죽인 거야? 이거 범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 일단 너클즈, 너클즈 찍어. 일단 찍어. Nope. 아, 아니야. 악어. Nope. 어, 아니야. 일단 SPO. 어, 일단 SPO. 범인은 바로 너야. SPO. 당신이 소닉 더 헤지옥을 죽인 범인이었군요. 어, 모두 들어줘. 이 열차는 배드닉이야. 우린 안전하지 않아. 이 열차는 플리키로 구동되고 있었어. 플리키가 그 동물 친구들 아닌가? 그래 맞아. 블리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뒤틀릴 대로 뒤틀린 인간이 딱 한 명 있지. 바로 에그맨. 어, 방금 뭐였지? 좋아, 내가 해치. 그한테서 떨어져. 어, 열차가 말하고 있어?
당연히 말할 수 있지. 니들 같은 멍청이들은 너네끼리 한심한 게임을 하느라 내가 말하는 것도 몰랐잖아. 너희 약오르는 무리를 에그맨님의 요새로 보내드린 다음에 차장과 난 자유롭게 웃고 게임을 즐길 수 있어. 개방된 철길을 따라 항상 계획했던 것처럼 열차가 속도를 내려고 해. 아, 또 이거. 아! 아! 개모대! 기차야! 멈추게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한 건 내가 훨씬 어렸을 때였네. 난 나이가 들었고. 변명이야?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난 외로울 거야. 기차를 멈추고 싶다면 차장을 구해야 돼. 아! 내 코인. 아이! 이걸 어떻게 피해? 아이! 그리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릴렉스 테이크 디시 잃지 말라고! 그만! 끝났어! 내 생일을 망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해냈어. 응, 난 저런 기차는 처음 봤어. 이 세계는 유니크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구나. 다들! 그거 알아? 이 역에 제과점이 있었어. 그리고 봐! 내가 뭘 샀는지! 아! 생일 케이크! 생일 축하해, 에이미! 자신감 넘치고 흔들리지 않으며 빛나는 에이미 로즈에게. 그래! 다들 맛있게 먹어보자! 오, 예! 초콜릿이었으면 좋겠는데. 소닉 더 헤지옥 살인사건이었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요.